근데 사표 요구를 하나만 하세요. 해당 요구는 엄연한 업무 개입이 아니냐라는. 그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 주셨잖아요.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. 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실제로 좀 그런 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.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?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끼리 너무 야박하니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안 드릴게요. 다른 건.